난 핸드폰을 중고폰으로만 산다. 그리고 오래 쓰기 때문에 참 낡았다.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무례한 말을 던진다. 그런 핸드폰 들고 다니면 안 창피해요? 안 창피한데? 선생님들 보세요. 최신폰에다 노트북에다 옷들도 비싼 거 입고 매일 딴거 입잖아요. 옷들 비싼 건지 몰랐어. 나 브랜드 하나도 몰라. 관심이 없어서. 아이는 날참 한심하게 보는 듯 했다. 그 지역 학원에서 난 아이들과 소통이 잘안 됐다. 물질주의를 거부하는 나와 그걸 추종하는 아이들과 잘 맞지를 않았다. 학원을 그만두고 과외를 할 때도 유독 그 지역 아이들은 나랑 인연이 잘안 됐다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연히 대화하다가 늘 브랜드 옷을 입는다는 선생님이, 선생님, 제가 쇼핑 중독이 심각한데 끊을 방법이 있을까요?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데도 수입으로 소비를 메꿀 수가 없어 학원에서 일하는 거예요. 일을 많이 해야 해서 힘들어요. 왜 내게 그 방법을 묻는지 몰랐지만 난 짠순이 노하우를 글로 써서 프린트해서 가져다 줬다. 그 선생님은 내게 고맙다고 했고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말했다. 외국은 과시 상품을 보면 그걸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있고 비싼 걸 드러내는 사람을 욕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절약하는 사람을 낮게 보고 심지어 아이가 선생님에게 저렇게 무례한 얘기를 할 정도로 말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 슬프기만 하다. 과시 문화 속에 투잡을 뛰며 등골 휘는 삶을 사는 어른들을 아이는 알긴 할까? 그래서인지 난 보풀 가득한 후드티에 몽땅 연필을 잡기도 힘든 작은 지우개를 쓰는 내 과외 학생들을 참으로 사랑한다.